5년 전이었습니다. 작고 예쁜 마을의 주민이 됐죠. 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취미까지 생겼습니다. 솜씨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. 사생활 좀 계시잖아. 못해도 못한 표가 나지 않아. 경쟁 상대가 없어요. 어떤 변화라고 그럴까? 아무래도 시골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.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 있으면 틈틈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찍는 거죠.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동네에 환한 꽃이 폈다고 마을 어르신들이 마음을 다해 반겨주었답니다. 좋아 좋아. 여름도 좋아하시겠다 이제. 이 도시에서 이 두 분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잡혀갈 수도 있죠.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. 처음 왔을 때 너무 좋았지, 일감이. 그러니까. 실은 도시 살면은 나이를 먹어도 다 로망은 똑같은 것 같아요. 시골에 가서 저렇게 좀 살고 싶다. 스트레스 안 받고.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떤 집이어도 이 시골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 선택한 마을. 돌담길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부의 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저희 집입니다. 정갈하게 손질된 잔디에 수채화처럼 자리한 집 한 채.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다는데요. 처음에 주말주택을 했죠. 가꾸다 보니까 좋으니까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아파트에 안 있고 저희들이 주로 여기 있죠. 놀이터 같은 건 너랑 나랑 같이 놀자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. 저희는 약간 여기를 놀이터라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놀이터라는 게 사실 아이들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. 항상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는 약간 놀이터. 75년 된 시골집이었답니다. 오래 방치된 탓에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었던 집. 그 집이 이렇게 바뀌었죠. 여기 위에 살 거잖아. 시골에 살다 보니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졌습니다. 예. 네. 아내의 요리 스승, 옆집 할머니. 어머니 이제 나 저거 막걸리 도와줄 수 있으세요? 이걸 내가 아까 삶아놨어요. 짜놨어요. 한번 배운 걸로는 부족했다네요. 이거 비율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. 어머니가 이거는 이제 한 번만 다는 저전이 모르겠는데. 그러나 눈대중 손대중이 전부. 정해진 레시피는 없습니다. 한량이야 거의. 얼마큼? 너무 대중 없이는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다 이렇게 눈이 자예요. 어머니들 늘 해오셨기 때문에. 어머니 다 잘 됐어요? 섞는 건 자신 있습니다. 흘러보고 이러고 배워놓으면 좋지. 그래요? 뭐든지 해놓고 안 하면. 어머니 귀찮게 하잖아 맨날 내가. 응 귀찮게. 술 담그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랍니다. 위에서 전부 뿌려요? 여기다 부숴서 이러고 흔들어서 부수라고. 왜요? 아까운 게. 그러니까요. 어머니들 이렇게 하나 내가 끌어주려고 물 손에 묻을게. 어머니는 한 톨도 아깝게 생각해. 시쳐 이러고 뭔데? 그래도 아까워서? 알뜰하셔 우리 어머니. 옛날에 엄마도 그랬어요. 그래 다 그랬네요. 다 한 톨도 아까워가지고. 안 부서지네. 돌아가신 친정엄마 같은 따뜻함과 지혜가 느껴집니다. 부숴봐봐. 여기 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행복입니다.
그만 무서우세요. 제가 엄마한테 배울 것들을 아짐이 계셔가지고 다 알려주셔가지고 전 너무 좋으네요. 아짐이 좀 귀찮을 수 있는데. 귀찮은 아닌지 나 고치고 아픈 게 답니다. 네, 그런 말씀 마셔. 좋지, 이제 더 잘하지. 우리들은 늙었은 게 이제 더 못해, 이제 못해. 젊은 사람들이 뭐든지 잘하지. 늙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어. 보고 송구부 댕긴 거 뒤에 사다가 이렇게 송구부 보고 막. 어머니, 다른 거 드릴 건 없고 보라색 예쁜 꽃 그림 그려가지고 하여튼 드리려고. 꽃이요? 꽃 그림, 꽃 고무신. 다른 거 그렸으니까 예쁘게 신으세요. 오늘 나 안 갖고 가. 아이고, 편지까지 써. 아이고, 어머니. 어머니, 이쁘다. 맞은 거 봐야지. 어머니, 딱이네, 이놈. 나도 또 시안에 보신신을 때 신었었구만. 어머니, 마음에 드세요? 예, 좋지. 어찌고 이러고는, 이렇게 달달한 것을 꽃을 어찌고 이러고. 저는 사실 고무신이 비싸지 않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없는 숨이 조금 그래서 드리는 건데 그런 걸 되게 고마워서 여기서 이제 참기름도 짜가지고 주시고 들기름도 주시고 그것만 참말로 나도 요거 같이 있잖아요. 마땅하냐 이때. 마땅해요? 마땅하다는 건 좋다는 거지요? 그러게 딱 아주 딱 안 맞아. 이쁘네. 당신 모자 줄까? 여보, 시골 생활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. 이게 도둑인데 한 3년 키웠나 봐요. 저희 궁금하네. 향 나는 거 봐. 긴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첫 수확의 순간. 엄청 큰 것처럼 해놓고 좀 작네. 하나 둘 세 개니까 3이야. 어쭈 어쭈 진짜 인삼같이 드셨다. 맛이 어떤지 먹어봐야겠죠. 이 아까운 걸 먹는단 말이야? 야, 향기 아니야 이거? 응, 너무 맛있다. 아니 안 묻히고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. 크기는 중요치 않습니다. 땅의 결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. 내가 맛있게 내가 더더 보내줄게. 텃밭의 채소도 풍성하게 자랐습니다. 땅이 내어주는 대로 따서 맛있게 먹으면 되죠. 오, 좋아.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. 당신이 어쨌든 이 집을 마련하면서 약간 나는 놀이터 같아. 그렇지. 일처럼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놀이터에 와서 약간 노는 느낌? 그래서 이제 당신은 나랑 같이 노는 동무? 동무? 소꿉친구? 소꿉놀이가 한창인 이곳은 부부의 즐거운 놀이터. 좋네. 놀이터에 놀러 온 반가운 손님들. 어떻게 바쁜데 시간 냈어? 이렇게? 바빴어. 이렇게? 고생했어요. 야, 거의 뭐 제 깨복쟁이 친구들하고 뭐 진배 없는 가덕구이 거시기 친구 초중고 계속 친구로 놀러 왔어요. 자주 옵니다. 왜 자주 오세요? 여기가 좋잖아요. 친구들의 방문에 바빠진 남편. 텃밭 담당답게 어디에 무엇가 있는지 훤합니다. 처음 짓는 농사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일단 한번 꼼수하고 한번 해봐요. 텃밭에 잡초를 보면 잠이 안 온다. 농사꾼 다졌네. 뭐 이런 생각 들어. 잡초가 이만큼 커 있잖아. 아, 이만할 때 뽑았어야 되는데. 채식을 좀 앞당기고 아예 눌러 앉는 게 아니, 없지.
나이 먹어서 이런 걸 하니까 너무 재미를 붙인 것 같아. 뭐 덕분에 우리도 즐겁죠? 그렇지. 친구는 거기에 편승하고? 네. 우리는 뭐 살짝 잘 만난 건데. 워낙 자주 오다 보니 알아서 식사 준비를 하는 친구들. 각자 맡은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. 오케이. 오, 맛있겠는데? 이렇게 하나밖에 없나? 고기 담당이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굽기 시작하면 맛있는 고기를 위해서 또 이게 필요하죠? 시키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. 로즈마리를 대령하는데요. 오. 잡내를 잡고 허브의 풍부한 향이 더해져 맛이 훨씬 좋아진다나요. 어쩐지 답답하다. 3년 산 더덕도 식탁에 낼 참입니다. 친구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기로 했죠. 그래, 이 맛이야? 더덕 맛이야. 잘 두드려진 더덕은 양념을 발라 굽기로 했습니다. 너무 많이 바르면 타요. 평소엔 하지 않는 일도 여기서는 하게 된다는 친구들. 요리에 소질이 없어도 이렇게 맛난 음식이 만들어지니까요. 직접 담근 막걸리가 빠질 수 없죠. 이 맛에 놀라오는 거죠. 오, 바쁜데 또 이렇게 친구들 와주니까 너무 좋은데. 불러줘서 감사합니다. 밥이 짝퉁이랑 같이 오세요. 노하우스 화이팅. 언제든지 불러봤습니다. 자, 더덕을 갖다가 고기를 하나 올리고 먹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안다는 더덕과 고기의 조합. 더덕 향이 나요? 너무 맛있는데? 더덕 삼겹살. 그러니까. 진짜? 진짜 나 먹을래? 누가 보아도 한 쌍의 원앙 같은 두 사람. 먹고 싶어. 부부에겐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. 향나, 향. 향 나지? 네, 미팅을 같이 했는데 이제 그 편지를 친구가 전해줄 사람 따로 있었어요. 저는 이제 편지를 잘못 전해줬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의도적으로 제 집사람한테 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된 거죠. 분명하지 않지? 그러니까 아니 형 씨가 저희는 오작기라고 생각해요. 친구야 고마워. 사랑은 한순간의 꿈이라고 지난 추억에 흠뻑 빠져봅니다. 날이 저물어도 놀 거리는 충분합니다. 이게 극장입니다. 노천극장. 스크린 하나로 영화관이 뚝딱 만들어지고 새롭게 만들어보는 추억 하나. 부부의 집은 모두의 사랑방이기도 합니다. Yeah. 사실 남자들 로망 중에 하나가 전원주택 시골에 집 한번 갖고 주말이면 와서 좀 쉬었다 가고 그런 게 로망인데 저희는 친구를 잘 둔 덕분에 그런 로망을 쉽게 소원을 이룬 것 같아요. 너무 좋죠. 우리들의 사랑방입니다. 이 공간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두 부부가 즐겁고 행복하게 소소하지만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고 나눌 수 있으면 많이 나누고 싶어요. 여유와 행복이 넘쳐나는 부부의 낭만 놀이터. 여러분은 나만의 놀이터를 찾으셨나요?